얼바인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브라질 사역을 앞두고 있는 김재영 선교사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실 텐데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7월부터 안식년 차 미국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의 계획으로는 이번 9월 초에 브라질 아마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상황이 브라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본부와 결정한 것은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결론을 지어서 당분간은 여기 미국에서 지내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사역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근처에 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학교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안식년으로 인해서 지금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9월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사역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원하실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로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저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항상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떠나온 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특별히 함께 사역하던 저희 현지 간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가 벌써 거의 3개월째 들어왔는데 이제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이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경제적인 피해와 또 사역에도 이제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페루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역하게 될 브라질 마카파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타난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되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또 이제 그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올바인 온누리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듯이 선교는 결코 중단될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계속 일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